인터뷰 안 하나요? 인터뷰 해야죠. 야, 근데 너무 재밌다. 재밌어요. 우리 또 바람 쐴래? 아, 진짜 답답해서. 좋아요, 좋아요. 자. 나는 너가 그래도 날 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너는 누나가 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 아, 그래요? 어. 믿음이 있었어요? 응. 내가 티가, 티가 났나? 근데 지금 남자들을 보니까 너도 언제 바뀔지 몰라. 남자들 보니까 왜? 야, 지금 아니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야, 아니야. 놀아. 근데 예뻐요. 아, 진짜 이따 봐. 좋다. 아유 참. 혹시 야, 우리까지 다 안 맞았으면 진짜 난리 났겠다. 그러니까 나 깜짝 왜 알아간다고? 감탄사라고 누나 몇 번이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왜 이렇게 귀엽냐? 그냥 기분 좋네요. 계속 데이트하는 거야? 아, 바다 안 바다 보는 거야? 좋겠다. 좋겠어. 이거 내 번호야? 응. 나 안 가 있네. 아직 안 있지. 어. 이제 나는 이런 이렇게 이런 기회가 이런 자리가 나 제이한테 감시지가 어려운 스타일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운명. 남자 무섭다. 아니 왜 나를 했지? 난 진짜 운명이니까. 아니 내가 앞에서 얘기했잖아. 그 운명 아니라고 내가. 운명이야. 운명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응? 아 나간다고? 안 나가? 귀여워. 그래? 지금 이제 마음을 비우고 또 운명에 맡기기로 제가 직접 이제 백화점에 가서 고른 옷인데요. 재범 씨여도 또 재범 씨께도 누구 어떤 분을 좋아하는지 알게 됐으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진케이 오빠와 재범이 또 새로운 상대를 만나게 되면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흰색 오빠가 입으시면 멋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운명에 맡기자는 결론이 그러면 뭐 결국엔 형식이겠죠 뭐. 여자분들이 직접 가져오신 거고요. 사람말로 서로 눈치 보지 마. 어떨지 모르겠어. 제가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자, 하나, 둘, 셋. 와 대박이다. 이런 데 대박. 왜 안 겹쳐? 야 나한테 맞아. 딱 맞아. 딱 맞아. 근데 이게 뭔지 그 누나 거. 누구? 아 알았어 아무튼. 나 사실 내가 이 제네럴 아이들 되게 좋아요.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네. 혜정일 것 같아. 혜정이. 아, 나 새로운 나라한테 먹고 살아! 아, 나 새로운 나라한테 먹고 살아! 형식식이? 글쎄요, 저 이런 눈 많아요. 지금 입은 옷에서, 지금 입은 옷에서 어울리는 옷을 입었을 것 같아요. 아, 나 진짜 몰라, 이거는 근데. 진짜 모르는데. 이건 혜정이 스타일이에요. 어? 그건 혜정이 스타일이에요. 진짜? 정말, 나 옷 줄. 아, 나 잘못 썼다. 나 내가 잘못 선택하는 것 같아. 네, 불안해. 제범이 진짜 불안해. 나 제범이 이렇게 불안한 거 봤어. 나 진짜 오늘 즐기고 하고 싶지 않은데. 진짜 연애 하고 싶어? 아, 나 좀 진짜 저것도 진짜 가야 돼. 예. 아, 왜 이렇게 제범이 왜 이렇게 귀엽냐? 미칠 것 같아. 아 근데 나는 선택할 때 너무 신기한 거야. 나는. 자꾸 우리 자꾸 딴 듯한 느낌 나지 않냐? 너무 신기한 게 네 명 다 다른 거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도 막 그렇게 안 맞더니. 야, 우리 진짜 너무 신기해. 어떻게 바로 다른 거 보냐? 그러니까 우리 진짜 신기한 거 같아. 가위바위보 할 필요가 없었어. 가위바위보 필요가 없었던 거야. 이렇게 취향이 다른가? 누가 해장? 그 생각 딱 해장. 후드가 해장. 후드가 해장이야. 야, 그 생각 순간 처음에 딱 그게 약간 뭔가 들다가 해정이 여기 있을 때 후드를 많이 입었거든요. 청청 좀 웃긴다. 네. 지금 청청 너무 웃겨. 하시면 돼. 아, 난리 나 지금 나. 아, 떨린다. 네. 세운.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남자들이 더 말이 많은 멘붕 것 같아요. 멘붕 상태잖아요, 저희. 세안 후 물기가 마르기 전에 1초, 2초, 꽃초. 마몽드 퍼스트 에너지 세럼. 꽃초가 피부를 바꿔요. 보들보들 꽃잎 피부결. 여자를 활짝 마몽드. 똑같은 옵션, 똑같은 세차를 KT 금호 렌터카에선 최대 600만 원. 경제적으로 넘버원이니까. KT 금호 렌터카. 나이 들면 웃을 때도 주름 걱정하잖아요. 전 안 해요. 더블 레티놀 RS2A로 채워주고 당겨주고 링클 리페어 세럼. 당신은 나이 들기 아까운 여자입니다. 리앤케이. 더 페이스샵 첫눈에 반하는 세일. 전품목 최대 50%.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더 페이스샵 첫눈에 반하는 세일. 더 페이스샵. 어제 남자들이 더 말이 많은 멘붕 것 같아요. 상태잖아요, 저희. 거짓말. 거짓말. 아니, 충격적이다. 결혼.
신기하다. 운명이네요. 진짜 신기하다. 아니, 알고 몰랐어? 알고 몰랐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브랜드 되게 좋아해서 원래 되게 많아요. 결혼하세요. 아니 지금 신혼여행. 신혼여행.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거짓말. 짜고 치다 또 지금 막 이러면서 지금 막 작가님들이 지금 그 몰래카메라 진짜 이거 몰래카메라 같기도 해요. 진짜 처음에는 와, 어떡해. 아니 이런 경우가 있나요 진짜? 아니 나 설명이 내 거 골랐을 것 같아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이. 우리가 그랬구나. 진짜요? 진짜 오빠는 안 골랐을 거다 이랬는데 진짜 신기하다. 아, 난 네가 이거 전혀 안 골랐을 거라 생각했어. 진짜 난 철용 씨가 고를 거라 잘 생각했어. 어, 근데 아, 이런 옷이 많다니까요. 아, 잘 어울려. 와, 진짜 신기하다. 나가서 결혼하시면 돼. 나가서 이거를 어디 가서 나가. 아니 근데 이런 거 너무 재미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취향이 너무 똑같은 걸.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오늘까지 이럴 수가 있지? 난 솔직히 안 알아. 아, 진짜 신기하다. 아니 잘 됐어. 잘 됐어. 어쩔 수 없다 가자. 어쩔 수 없다 가자. 이제 오늘 첫 만남에 딱 이제 그 느낌이 살린다고 해야 되나? 아,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운명인데요. 네. 할 거예요. 죽진 할 거고. 하나,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깊이 없어. 전쟁이야. 걱정이야. 너 두고 봐. 너가 있었던 시간이 되게 좋았어. 운명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의 마지막 밤이잖아요. 오늘은 만나의 기회를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 제시 말고 다른 분은 가능성이 있나요? 어, 다른 분은 아직까지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이제 절반밖에 안 했으니까. 네. 자절금지. 자들 금지하시고. 근데 어쨌든 지금. 자절금지. 자절금지. 아니, 그러면. 네. 전 지금, 네, 제 누나. 직진 나게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하고 후회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진다. 되게 고민하긴 했어, 제이. 아직 안 끝났어. 흔들린다는 건 넘어온다는 거. 흔들린다는 건. 위험하게 왜 안 닦이지? 하나도 안 보이는데. 레이노케이 도와줘. 네 개의 관절 구조로 사인눈도 싹싹. 레이노케이 하이브리드. 우와, 잘 닦이네. 대한민국 1등 와이퍼 레이노케이 하이브리드. 일본 여행 갔다가 그래 오늘로 주식을 샀다. 나의 스마트폰 주식 거래는 크레온이다. 받아가요.